5월 1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되는 2020 예천 세계 곤충 엑스포에 대비한 예천 곤충 생태원의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예천 곤충 생태원은 23억 8천만 원이 투자돼 곤충 생태 체험관 내부 전시실의 리모델링과 사물 인식 조명 장치가 설치되고 모노레일 증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곤충 테마 놀이시설에는 부족했던 유아용 놀이시설을 보강해 유아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